채문아들, 안녕하세요. 채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쓰는 최애템들로 메이크업 하면서 한번 수다 떠는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진짜 잘 쓰는 게 많이 바뀌진 않는데 요새 엄청 잘 쓰는 뭐 쿠션이나 진짜 예쁜 블러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립 조합 이런 거 오늘 싹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붙이고 있던 거는 로비온 팩인데 제가 요새 이것저것 팩들 엄청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피부도 진정 많이 되고 촉촉한데 하나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제가 쓰기에도 작아가지고 약간 크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이 펄의 픽셀 바이옴부터 한번 발라주고 갈게요. 오늘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오늘 첫눈이 너무 쳐가지고 꼬무리가 새벽에 엄청 우러대더라고요. 아 진짜 잠을 너무 못 자서 피부결이 안 좋아. 요런 데가 지금 뭔가 우둘투둘한 게 많이 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몇 통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너무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키네프 좋아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데일리하게 내가 피부가 왜 좋아지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피부가 좀 괜찮아지는 느낌? 요 더마토리 배려 앰플 써줄게요. 여름에 여러분 요 앰플이랑 요 조합으로 진짜 아침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가벼우면서도 그 가볍다는 게 막 수분이 빨리 날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촉촉하게 오래 남는데 제형은 가벼워가지고. 여러분 저 그 이제 베이스 루틴 한 영상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은 분들이 간증 댓글 남겨주시고 있으니까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따라해보세요. 진짜 화장이 오래가는 게 뭔지 다 같이 느끼면 좋겠어요. 아니 휴가철인데 저 만난 사람들마다 휴가 안 가냐 계획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계획이 없거든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왜 이렇게 많이 나돌아다니냐 왜 이렇게 혼자 어디 가고 하냐 이러는데 이상하게 혼자 하는 게 되게 편해진 거예요. 크림은 요 토리든 거 발라줄게요. 제가 여러분 혼자 사실 뭘 해본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야겠다. 아 이 나이 먹어가지고 창피할 때도 있고 혼자 너무 두려움이 많으니까 나이 들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나이 들면은 들수록 겁이 되게 많아져요. 아 이 크림 진짜 좋아. 근데 제가 혼자 제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을 혼자 잘 못 잤어요. 혼자 방에서 자고 밖에 누가 있는 거는 괜찮은데 어디 여행을 가서 혼자 잔다던가 그런 거를 아예 못해서 막 불 켜고 자고. 그러니까 여행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아 이걸 이겨내야겠다. 이걸 이겨내면 내가 못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크림은 요 노벡틴 연꽃 선크림 발라줄게요. 여러분 이 선크림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완전 새로운 거 뜯었는데 여름 내내 이것만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거는 약간 한순간이고 되게 편하고 혼자 나한테 오로지 집중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핸드폰을 잠깐 꺼두던가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제가 빠진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꼬무리만 아니면은 한 2주 정도? 혼자 제주도 있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꼬무리 때문에 근데 꼬무리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진짜 완전 성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와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 번들거리는 부분만 프라이머 좀 발라줄게요. 이 정도? 이 정도 짜가지고 제가 막 가족한테도 그렇고 누군가한테 엄청 기대가지고 힘들 때 막 그 사람한테 막 의지하고 아예 저는 그런 이제 성향 자체가 없는데 저도 모르게 사람한테 되게 많이 기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런지 혼자 이렇게 뭔가 해내거나 다니고 하면서 진짜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밖으로 많이 돌았다. 여러분 저기 엄청 시뻘시뻘하죠? 왜 이러지? 피부에 내가 뭘 썼는지 그냥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진짜 잘 쓰는 쿠션인데 발렌티노의 고쿠션 글로우. 제가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덴더 언니가 자기는 이 케이스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귀엽고 예쁜데?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입생노란 쿠션 있죠? 그거 처음 썼을 때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거 되게 잘 썼어요. 여름이라서 제가 또 수부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클리어 그 픽서 쿠션이나 이런 좀 짱짱한 쿠션 많이 쓰는데 데일리로는 제가 운동 같은 것밖에 안 가고 많이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망 타입이에요. 요거는 그 레뜰의 그 깡나님이 만든 컨실러 브랜드의 브러쉬인데 진짜 브러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는 저는 항상 이렇게 가려준답니다.
그 제가 지수한테도 막 혼자 여행 가면 안 무서워? 막 어떻게 그렇게 혼자가 이랬는데 왜 가는지 알겠어. 예전에 제가 여러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40살 이런 연예인분들이 나와가지고 나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귀찮아서 맞춰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게 귀찮아서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내 삶이 너무 편하고 나한테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전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가 맛이 혼자만 맛없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혼자 편하다는 말이 뭔지 제대로 이해했어요. 정말 신기해. 사람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또 40살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해 죽겠어. 여러분 단발머리는 진짜 세팅 안 하면은 너무 촌스럽죠. 저도 머리도 지금 막 꽂혀가지고 이따 예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여기가 따끈따끈거릴 만큼 아파가지고 화장이 잘 안 먹어요. 응? 여기도 그러네? 왜 이래? 이 웨이크메이크 라이트 아이보리로 기미를 좀 가려주고 여기 약간만 밝혀줄까 봐요. 피부 상태가 진짜 아이고 여기 괜히 발랐네. 안 좋네. 그날이 지금 며칠 안 남아가지고 얼굴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거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집안 모든 곳에 제 일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영상도 자주 올리잖아요.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나는 일하는 거 너무 재밌고 나 랩몬한테 말하는 거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일을 더 이거 내가 이겨내서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혼자 좀 있을 수 있는 곳을 제가 알아보고 있답니다. 이 나이 먹고 약간 자취하게 생겼네. 랩몬아들이 제가 요즘 상태 보고 많이 힘든가 막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너무 막 랩몬아들이 걱정을 큰 그런 거 아니고 저 성격 알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생겼어도 일 멘탈 이런 거 되게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파우더는 요 메이크업부의 목걸로 해줄게요. 이거 덴다 언니 그 에디션 나왔을 때 산 건데 저는 여기만 딱 없애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섀도우는 요 데이지크의 스윗하트 요거 쓸게요. 이거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레모나들이 저 그 애교살 뭐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걸로 애교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구할 곳이냐 해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오피스텔 같은 데가 있기는 있는데 문제가 거기를 또 들어가자니 영상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를 제가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감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테리어 감성이. 그래서 약간 다 돼 있는 대로 가자 지금 그 생각이에요. 꼬머리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예쁘게 꾸며져 있고 쾌적하고 좀 좁아도 제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근데 그런 데를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약간 공용 오피스처럼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알아보러 가긴 했는데 여러분 그 제가 그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볼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레모나들이 봐준다면요. 난 너무 찍고 싶다고. 그래서 30대 중반 언니의 보금자리 찾기 시작. 이거 애교살 이걸로 발라볼게요. 이거 피카소 총알 브러쉬인데 피카소 브러쉬 19번. 어떤 조합으로 바를 거냐면 요거 바르고 요거 중간 거 이게 약간 펄이 있거든요. 이걸로 슥 밝혀줘볼게요. 저는 애교살은 약간 색깔 진하게 바르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모든 게 다 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 고생을 안 하고 살진 않았거든요. 저도 산전수전 진짜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많이 더 커가고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나쁘지 않아. 오늘 어때요? 오늘 조금 더 메이크업 잘 보여요? 저 완전 조명 줄이고 그냥 좀 시커멓게 짓고 있거든요. 요거 써가지고 조금 펄 줄게요. 살짝, 진짜 살짝 줬어요. 이거 정말 쿨톤분도 쓰기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너무 쿨쿨하다고 안 느껴져가지고 웜톤분들도 핑크 좋아하시면 써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라인이랑 눈 애교살 그거 해줄 건데 노베브 요거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 전 진짜 이걸로 모든 얼굴에 쉐딩을 다 해줘요. 진짜 색이 너무 예쁘고 너무 붉은기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매트해가지고
요새 진짜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같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할 생각을 했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머리는 정말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업머리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액세서리 쇼핑몰 할 때는 정말 그때 전투적으로 너무해서 제가 진짜 사업에 진절머리가 났나 봐요. 그때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 잘 돼요. 막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2천만 원이 내 돈이 아니라 거기서 뭐 액세서리는 계속 쌓아놔야 되니까 계속 재고 돌려야 되죠. 그리고 뭐 나가는 돈 있죠. 저도 생활비 해야 되죠. 그렇게 매출 내봤자 남는 게 엄청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사업이 쉽지가 않구나. 근데 또 제가 사람 관리할 그런 깜냥을 못 대니까 사람 뽑을 수도 없고 막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하려면은 어렸을 때 해보는 거를 너무 추천하는 게 정말 배우는 게 많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어져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티가 나나 모르겠네. 눈썹부터 그려줄게요. 제가 요새 진짜 눈썹에 빠진 게 있는데 요거 클리오 킬브로우 쉐이핑 파우더 브로우 애쉬 쿨 브라우 요거랑 요거 에스쁘아 이게 뭐야? 쿨 그레이인데 이거는 지금 제한테 좀 어두워요. 지금 여기 시커매 보이는데 염색해가지고 그렇게 시커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조금 깔아주고 이걸로 약간만 잡아주면은 괜찮더라고요. 아, 우리 레모나들도 보고 좋아할 만한 그런 곳으로 제가 잘 알아볼게요. 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저는 못하는 게 없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진짜 내가 모든 세상 다 이길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가 면허 땄을 때였어요. 아, 내가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운전밖에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정말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만 같아. 겁이 많아서 그거를 깨나가면서 얻는 저의 자신감도 너무 큰것 같아서 좋아요. 우울하고 힘들게 지내려면 끝없이 그렇게 지내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이겨낼 거야. 아, 뭐 잘못 잘랐나 보다. 스크래치 한 것처럼 왜 이러냐. 그리고 진짜 모두가 일이 없고 안 힘든 사람 없는 거 우리 진짜 이제 다 알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렸어요. 진짜 마음 강하게 먹으세요. 정말 저렇게 멘탈이 쿠쿠다스 같던 저 언니도 저렇게 지내는데 내가 못할 게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요. 제가 여러분 맞아 상담 오래 받았다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강한 부분은 저는 일적으로는 엄청 강해요. 사업을 한 6년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충격받고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사람한테 되게 약해요. 그 마음에 사랑밖에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막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러지 않으니까 뭐 모두가 똑같겠지만 그 제가 사람한테 엄청 약해서 그런 부분으로 시험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진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속눈썹 루틴 보여드릴게요. 저 진짜 속눈썹에 목숨 거는 사람이거든요. 요거로 일단 찝어줍니다. 찝어만 줘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 속눈썹 진짜 풍성해졌죠? 요 코스놀이 블랙 영양제 있잖아요. 이거를 발라줘요.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마스카라처럼 답답하지 않는데 속눈썹이 확 올라가가지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템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중요한 약속 아니다 하면은 이것만 해요. 마스카라 안 하고. 이렇게 바르면은 이게 처져요. 그래서 이게 마를 동안 다른 화장을 해줘볼게요. 요새 제가 진짜 많이 바르는 그 블러셔 조합이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시 니제랑 블러시 페이지 요두 컬러를 섞어서 발랐거든요. 근데 또 예쁜 거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구찌에서 지금 하니 블러셔로 난리 난 컬러예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발라볼게요. 아 이거 사고 나서 이거 계속 바르게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요런 느낌인데 올리면은 또 되게 달라요. 블러셔 브러쉬는 요거를 따라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이 색이 귀여워. 저는 뉴진스에서 최애가 한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사요? 한이가 샀다고 하는데. 세게 올렸거든요? 영상에서도 잘 보여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컴패션이라는 그 기업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레모나드랑 같이 거기를 이제 2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싹 쓸어주면 된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 인터뷰 요청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미래를 막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그게 더 저를 너무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싶더라고요. 오늘 토너크림 안 발랐네. 토너크림은 이따가 발랄래. 여기 턱시딩도 이걸로 해줄게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진짜 목표가 있어요? 저는 아직 그래도 서른 중반이라 그런가. 내가 뭐더 늙어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 크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를 뭔가 정해놨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면은 나도 너무 힘들고 속상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진짜 푹 빠진 립 조합 알려드릴게요. 일단 립 라인을 지워줍니다. 그래서 좀 저는 하나 크게 잡은 게 뭐냐면은 그래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제가 커뮤니티에는 사실 많이 안 올렸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댓글도 다시더라고요. 이때 기부한 거 말고 한 번도 기부 안 하는 거 같은데 막 이런 거 다시는데 제가 그래도 기부를 안 하진 않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레모나들과 함께 인스타에는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립 라인 먼저 잡아줄게요. 저는 이거 제가 한다고 생각 진짜 안 하거든요. 어차피 저를 봐주는 것도 제가 레모나들이고 레모나들의 힘으로 제가 이제 의지를 갖고 대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나눠보면은 그 힘을 너무 알것 같아요. 나누는 힘이 진짜 커요. 괜히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 된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기분이 어떤 도파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잘 유지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 것도 그냥 전부 다 레모나들 덕분이기는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 토니모리 너티크림 요거를 살짝 전체적으로 펴발라 주는데 요 피카소 립 진짜 좋더라. 정말 잘 만들었더라. 골고루 되게 잘 발려요. 아, 이거 진짜 컬러 예뻐. 이거 전체적으로 살짝 깔아줄게요. 내가 받은 사랑, 그걸로 인해서 얻은 거, 나만 다 갖지 않고, 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야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그 목표는 제가 이번에 하나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레모나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요. 살짝 말려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당모피치 발라줄게요. 아니, 오랜만에 당모피치 발랐는데, 진짜 컬러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 너무하다. 정말 당모피치 컬러 너무 예뻐. 이렇게 보면 엄청 주황주황 하는데 여기다가 또 올리잖아요. 완전 주황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정말 오래가. 저는 입술이 빨리 지워지는 게 싫은데 오래가요. 피치피치. 이렇게 해주고 아! 마르는 동안 속눈썹 집었어야 되지?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쳐져 있죠? 쳐져 있죠? 이렇게 올려줘요. 진짜. 지금 이러니까 안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봐봐. 완전 다르죠? 진짜 속눈썹은 길게 그냥 놔줘야 돼, 이제. 컬이 생긴 채로 놔주면 안 되겠니? 여름에 이번에 진짜 습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을 처진 적이 없어요. 나는 진짜 코스놀이를. 속눈썹 이런 거는 그냥 1등인 것 같아. 너무 잘해. 마지막으로 여기 기름만 한번 촥 잡아주면은 끝입니다. 아, 머리가 너무 봉순이 언니 같아서 창피한데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니까 여러분 메이크업만 끝났습니다. 오늘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네. 레모나들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쓴템으로 메이크업 하면서 레모나들이랑 또 수다 떠는 시간 가져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아, 이제는 수다를 떨면서 화장을 하지 않으면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약간 의무처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레모나들 제 삶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러면은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예쁜 모습으로 올게요. 안녕.